뭐냐 뭐냐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아이씨, 아이 없잖아. 아이 빌어먹을. 님들 안녕, 쭈리박이님들. 오늘은 양양 오산항 방파제에 나와 있는데요. 저도 처음 와보는 곳이라서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예, 여기는 양양 솔비치 뒤에 있는 아주 작은 방파제인데요. 일단 님들에게 보이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나무 구름다리 사이로 산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흘러들어오고 있고요. 내양쪽을 보시면 예, 완전 모래밭이네요. 수심은 한 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작은 돌산이 하나 있고 그 앞으로 여밭이 있는 것 같아요. 테트라를 보시면 그리 높지 않고 촘촘하게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정감 있어 보이네요. 예, 찌낚시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기 특이하게 등대가 없네요. 아무래도 배가 많이 드나드는 항구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춥지는 않은데 하늘이 아주 그지 같아갖고 조금 불안불안하네요. 지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끝까지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주 그지 같은 날짜를 잡아서 온 것 같습니다. 다람쥐. 방파제 입구 쪽 여밭에서 낚시하다가 방파제 끝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테트라가 거의 없어갖고 고기 잡았을 때 끌어올리기 아주 좋게 생겼어요. 예, 이제 고기만 잡으면 되는데. 아, 잣된 것 같아요.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요. 아이, 어떡하지? 고기도 안 나오고, 씨. 아이, 돌아버리겠네. 와, 여기 물 맑은 것 좀 보소. 바닥이 훤히 다 보이는데요. 예, 물고기도 한 탱이도 안 보이고 아주 좋네요. 아, 오늘 비만 안 내렸으면 그림은 간디 작살인데. 암튼 여기서 비가 더 많이 내리면 아쉽지만 일찍 접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낚시를 하는 게 아니고 지랭이를 바닷물에 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정말 염장하고 있죠. 아이씨, 포거새끼라도 올라와라. 아, 어떡하지? 구멍치기라도 해볼까요? 근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내려가기도 거시기예요. 방파제 끝에가 입질이 그지 개똥 같아갖고 다시 오산봉 있는 대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예, 여기서 놀래미 새끼새끼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미쳐버리겠네. 어떻게 이렇게 입질이 한 탱이도 없냐. 어? 아이씨. 아, 오늘도 그지 꼴을 못 면하는구나. 똥망했어요, 똥망했어. 그래도 다행인 게 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나기 시작했네요. 입질 같지는 않고 뭐가 쭉 땡기는데요. 한번 걷어보도록 할게요. 뭐냐 뭐냐 미역이라도 뜯어와라. 아이씨, 아이 없잖아. 아이 빌어먹을. 아이, 어쩜 좋고 어쩜 좋고. 이 미친 대기야. 아무거나 물어라. 아이, 어떻게 이 넓은 바다에 고기가 한 탱이가 없냐. 님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구멍치기라도 한번 해볼게요. 어, 무거워. 씨, 안 그래도 말아먹었는데 똥바람까지 부네요. 아이, 빌어먹을. 오늘도 아가미는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네요. 그냥 새로운 포인트에 와본 걸로 만족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산항은 찐낙도 원투 낚시도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고기가 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다음에 한 번 더 와보기로 하고, 이상 재미지셨으면 제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는 입춘이 지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님 누님 오빠 동생님들 모두 모두 안녕. 다음에 봐요.